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어학원 토익의 고백 RC 강사 이지우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단어 공부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토익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단어 암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도대체 단어 어떤 단어 외워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내가 토익 공부 시작이다. 단어 다 외워버릴 거야. 자,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영어 단어를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토익용 단어라고 해서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토익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일상생활에 관련된 단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용어 같은 경우에는 경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아니면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단어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토익 단어들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opportunity라는 단어를 딱 외워야겠다 라고 하실 때 일단 opportunity 한번 발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품사가 적혀 있을 거예요. 자, 품사는 명사구나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뜻은 기회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단어 보시고 품사 보시고 뜻 외우시고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한 단어 외우고 한 문제 맞추는 꼴이 돼요. 여러분, 한 단어를 외우고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맞추시려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까요? 자, 단어 밑에 보시면요. 예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예문 속에서 단어 앞뒤로 좀 통째로 덩어리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opportunity to expan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 expand는 확장하다 라는 동사고요. 자, 그러면 확장할 기회가 되겠네요. 자, 이 단어들은 짝표현이라고 하죠. 콜로케이션 표현이라고 해서 많이 잘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외우지 마시고 통째로 덩어리 표현 외워주신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단어를 외우실 때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바로 동의어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동의어 라는 거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같은 뜻을 말하는 거죠. 자, 동의어를 같이 외워주시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 한 단어 외우는데 두세 문제 맞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 opportunity라는 단어 봤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이 단어의 동의어로 prospect를 들 수가 있어요. 자, prospect 하면 전망, 가능성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어 뜻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취업 전망이다, 취업 기회다 라고 할 때 job opportunity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job opportunity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job prospect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기억하시면 역시 여러분들 한 단어 외우시는데 두세 문제 맞게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우리 여기까지 단어 공부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토익용 단어를 외우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 한 단어만 딱 외우시기보다는 통째로 덩어리 표현을 외워주자 라는 거였고요. 자, 우리 끝으로는 말씀드린 거 바로 동의어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다 라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단어를 잘 외워주시려면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단어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고 빨리빨리 최신 기출 단어를 막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원이라든지 인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어학원 토익의 고백 RC 강사 이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